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우리 일단 우리 24살 청춘들, 정축생. 이 청춘들은 좀 불쌍해. 왜냐면 많이 불길한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생이 참 파도타기 들어 쓴다라고 보면 돼. 파도가 이렇게 좋진 않잖아, 올랑내린다. 근데 우리 24살 정축생들은 올해 연애운도 좀 없고 많이 불길해서 공부하는데도 집중이 안 될 것이고 취직을 하는데도 조금 힘이 드는 해운년이다. 그러니까 우리 24살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이나 24살 본인들이 올해는 그 삼재, 묵은 삼재라고 해요. 이 묵은 삼재를 좀 풀어주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다른 삼재의 나이띠보다 걱정되는 게 우리 24살. 여기도 저기 별표시 좀 나중에 넣어줘. 조심하라고. 그 정도로 안 좋으니까 우리 밑줄 두 줄 거주는 정출생입니다. 우리 36살 을출생들. 금년 운세는 그냥 보통 이상으로 좋은 편? 이렇게 봐주면 돼. 근데 삼재치고 보통 이상이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대기란 운세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보통 이상 동그라미 하나 정도 줄까? 그 정도. 그래서 이분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두들겨서 보고 가라. 왜? 삼재가 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투자를 하지 마시고 조금 알아보고 두들기고 그래서 투자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조금 여기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다. 1월달, 4월달, 7월 10월 좋아요. 투자를 할 때 그거 달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력입니다. 양력 아닙니다. 48살 개축생. 여기는 좋아. 누가 어디 소띠를 삼재라고 하십니까? 이 48살은 정말 좋아요. 엄지척이 올라갑니다. 왜? 대운, 대길이에요. 운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직자나 회사 직장인들이 자리 변동 좋아요. 그거는 곧 승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어디 지금 지방으로 가다 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셔도 돼요. 그게 승진과 연결해서 돌아올 때는 승진하고 운이 연결이 되는 그런 정도 운이고요. 또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전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죠. 또 인간의 교류도 좋아요. 그래서 귀인들을 많이 만나는 해운년이에요. 그러니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 그쵸? 48살 개축생들은 따봉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5월, 6월 달에 운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를 가질 때 한번 5월, 6월에 변화를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신축생 60살.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어. 삼재래 들어오는 삼재치고 60살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는 이분들한테는 병살이나 흉살 같은 게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 다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나 신수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영업하는 장도 조금 안 좋아. 그래서 여기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정월달에 털을 고사를 지내주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뭔가 비방을 쓰고 가라. 그래야 내가 고개 하나 넘어가고 안 좋은 그 다리 하나 건너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60살 신축생님들한테는 지혜가 좀 필요한 해예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걸 어떻게 좋게 변화를 해갈까 그런 걸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